네, 정두환 전 의원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워낙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터라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건데요. 오늘 오전 9시부터 빈소가 차려져서 많은 분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 기자, 일단 경찰이 정전 의원에 대한 부검은 실시하지 않기로 네, 했다면서요. 부검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또 유족의 뜻을 따라 부검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경찰이 밝힌 정두원 전 의원의 마지막 행적 내역도 조금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이었습니다. 정전 의원이 북한산 자락길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후에 한 1시간 30분 후에 아내의 신고 접수가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남편이 자택에 유서를 써놓고 공원을 올라간 것 같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된 거죠. 그 이후에 경찰이 수색에 동원했고 오후 4시 20분쯤 이 북한산 자락길에서 정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위원님, 타살 혐의점이 없다. 경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은 이제 부검은 하지 않기로 이제 유가족과 얘기가 됐다는 얘기는 일단 유관검시라고 그래요. 1차 검시.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사체를 그 눈으로, 맨눈으로 그 검시하고 그 보고. 다음에는 이제 의사한테 또 2차 검시를 시켜요. 검시가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이를테면 외상이라든지 이 사람이 어떤 죽음에 이르게 될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런 사안들이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타살의 의혹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네. 일단 정전 의원의 유언, 유서도 남겼는데 이 내용은 가족이 원치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보 사랑해, 그리고 가족에게 미안하다, 이러한 말이 담긴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놀란 게요. 보통 징후라는 게 보인다고 하는데 정전 의원은 불과 한 4시간 전인가요? 아침에 라디오 방송을 했거든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주변을 정리하거나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있기 바로 직전,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제 10시까지도 한그 라디오 방송에서 그 18대에 같이 국회에 활동했던 정태근 전 정태근. 의원과 같이 이제 그 방송을 했고, 또그 지금 그 돌아가신 정 의원이 오늘 같이 식사나 좀 하자라고 했는데, 이 정태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랑 어떻게 식사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대화했던 마지막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제가 한 방송을 봤더니만 이와 같은 그 돌아가신 정두원 전 의원이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는 사실 그 정두원 의원도 그이 정태근 의원도 굉장히 친해서 이 북한산 자락의 현지까지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수습을 하고 있는 이후에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 빈소가 채워지기 전까지 해서 현장에 계속 있어서 마지막 길을 지금 바리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평소와 다름없이 했던 방송 내용, 그러나 마지막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매년 벌어졌어요, 거의. 아, 거의 그래서 매년 연말에 벌어졌어요. 특히 이제 예산 통과시키고 주요 법안 마무리할 때는 꼭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12월 31일을 집에서 보낸 적이 없어요. 국회에서 밤새면서 거기서 농성하면서 항상 보냈죠. 그러니까 정치가 차분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러는데 이번에 한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차분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보수 진보 나눠가지고 또뭐 얘기하거든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나라 걱정을 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사실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담담하게 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 개국 공신이다, 이른바 왕의 남자다 이렇게 할 정도로 화려한 정치적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이후에 내부적인 어떤 권력 투쟁에서 약간 밀리면서 좀그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만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 서울 때 나와서 행정고시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정치계에 투신했는데 서울시의 행정부시장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이명박 그 정부에서의 사실 정권인수위원회에도 깊이 관여했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행정부뿐만 아니고 이 입법부, 국회에서도 17대부터 19대까지 내리 3선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 20대에 낙선을 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내부적인 갈등이 있고 금품 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10개월 정도 사실 영어의 몸으로 있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있었던 그 대형 로펌에서 대법원을 해서 무죄를 판결을 받아서 한 번씩 뵙던 얼굴이 생생한 네.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그 법적으로는 무죄는 받았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어떤 정치인보다도 어떤 그 양심 있는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종편, 채널A에서도 제가 종종 뵀었는데 네. 이런 일이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어제 우울한 오후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정 전 의원이요. 무죄를 확정받고 구치소에서 나올 때도 누굴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하다면서 삶의 깨달음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하기는커녕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에 저는 매우 교만했습니다. 제가 비록 법으로는 무죄입니다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제가 늘 그래왔듯이 저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멸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늘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네, 속은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에서야 다시 주목받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낙선했을 당시에 그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그러한 경험도 있었다면서요. 네,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심스럽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사선 국회의원 당선 실패 이후에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당시 삶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당시에 내가 급성 우울증이 찾아왔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그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 대한 그 의지는 놓지 않았어요. 이후에도 그 치유하는 삶을 배우면서 인터넷 강의를 꾸준히 들었고 심리 상담사 그리고 분노 조절 상담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사건 현장에도 저도 취재를 위해 갔었는데 당직자나 국회의원들도 실제로 네. 많이 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예상하지 못했냐. 그런데 최근까지도 통화를 했던 그런 지인들도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오히려 당당하게 꺼내고 이야기를 하고 또 치료의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랬군요.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서 기자가 취재 내용을 밝힌 것처럼 삶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었습니다. 뭐 방송뿐만이 아니라 일식당에도 도전을 했고요. 노래, 가수로도 도전을 하기도 했는데요. 가수로 변신한 모습 한번 볼까요? 지나간 동안 열심히 뛰었죠. 우린 미래가, 네. 우린 미래가 있죠. 이렇게 담담하게 노래를 읊는데 사실 저게 정말 정두원 전 의원의 자신감보다는 뭔가 발버둥, 삶의 의지를 향한 그러한 네.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분 저 마포구 용강동에다가 2층에 일식집 내셨어요. 네. 제가 한 두 번 정도 가서 그러셨군요. 같이 약수하고 했었던 네. 기억이 이제 나는데요. 지난해 초에 이제 재혼을 하셨죠. 그 이후에도 이제 왕성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활동도 하시고 네. 우울증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고 근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본인한테 우울증이 있다고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우울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사태는 다소 의외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 트로트 가수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그래서 가수로 4집 앨범도 냈고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꿈이 드라마 제작이라고 그러네요. 그 이 주제 아마 모티브는 네. 전직 대통령을 다루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네. 본인이 아마 시나리오 작업도 직접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꿈은 이제 이뤄내지 못할 것 같고요. 이제 이 정신과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우울증이 있을 때 극복하는 그런 부분은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를 스폰지처럼 흡수해가지고 치료가 네. 잘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분은 자존심이 너무 세고 네. 타인을 돕는 사람 또 혹은 사회의 어떤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는 사람 어떤 리더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의사들의 그 권유 같은 게 일반인에 비해서 그렇게 네. 잘 이렇게 먹히지는 않는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런 측면도 언급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전문가에게 이 우울증이랑 병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주변에 좀 털어놓고 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것도 용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에 있거나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좀 똑똑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오히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배웠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여기 예. 약간 역설적이게도 그 본인이 우울증을 그 앓고 있는 것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좀 꺼려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아하. 자존심이 센 분은 그건 내가 스스로 극복해야지 내가 이제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울증이 내가 마음을 좀 강하게 먹고 내 의지로 극복 하려고 하면 좋겠지만 네네. 사실은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의학적 질병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서 정신과 전문의가 처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저도 정치부에 있을 때 정두원 전 의원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기자들이나 지인들에게 항상 희망을 주는 글귀를 선물하곤 했는데요. 정작 다른 사람들에겐 쓴소리와 희망의 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혹시 최근 정말 마음이 힘드신 분이 있다면 아래 나와 있는 이곳 그리고 주위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건 상황실도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봅니다.